자, 직업으로 보자 하니 나이 냈는데 농사 짓고 산다는 소리가 나온다? 네. 농업? 네. 맞아요? 네. 어? 농사 짓고 살아. 왜? 남의 밑에 못 있으니까. 어? 네. 그쵸? 농사 짓고 산다 그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장가를 안 갔어, 아직도. 마누라가 없단 소리가 나와. 네. 각시 없죠? 네. 그럼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사는 거야, 혼자 엄마 아버지하고? 아, 예, 같이 살다가 제가 지금은 이쪽으로 나왔어요. 따로 나왔어요. 따로 나왔어? 네. 어? 네. 따로 나와서 농사를 어떻게 줘? 아, 농사 짓는 거는 이제 부모님 일을 거의 도와드리는 형식으로 짓다가 아, 이제는 제가 이게 청주 나왔거든요. 이게 농사 끝나고서 그 여기 그 소상공인 직업교육학교가 이제 모집한다는 그걸 보고서 뭐 사업하려고? 아, 사업은 아니고 이제 그걸로 이제 직장을 잡으려고 뭐 했었어요. 직장을 잡으려고? 예. 근데 본인의 사주가 내가 아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주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지금 나와서 사회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 네.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어떤 직업을 한다면 네. 힘들다는 소리가 나와. 네. 어? 부모님하고 있고 농사 짓고 이렇게 있는 게 싫어서 나오시는 거야? 어? 그거보다는 그 부모님이 저하고 같이 있기를 많이 꺼려 하셨어요. 다 큰 자식이 장가도 안 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예, 집에서 그러지. 농사 짓는 것도 특히 아마 그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부역가심이지. 솔직히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부역가심인 거야. 보면 답답하고. 예, 맞아요. 어? 그래서, 예. 어, 답답하고 또 내가 보아하자니 부지런하지도 않고. 네. 어? 네. 게을러요. 네. 어? 네. 빠릿빠릿하지를 못하고 게을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봤을 때는 조금 바지런하고 부지런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보면 부역가심이고 화가 나고 하니까 부모님들하고 부딪히는 경향이 있는 거지. 네. 그죠? 네. 어, 여기는 집안이 많이 빌어라는 집안이야. 많이 빌고 살아라는 집안이고 네. 본인의 사주가 그런 또 사주가 있어. 어떤 직성의 바람도 불고 어? 그런 사주야.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 본인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네. 변덕이 많아. 네, 맞아요. 어? 네. 변덕이 많단 말이야. 이 생각 저 생각들로 인해서 변덕이 많아. 네. 어? 근데 본인은 내가 이렇게 뛰어나와서 뭔가를 한다고 뛰쳐나와도 다시 제자리라는 거야. 네. 어? 네. 다시 제자리야. 그러니까 맴맴맴맴맴맴 도는 거야. 나이가 먹도록, 그치. 내가 어떤 욕심이나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건 있지만 어딘가에서 뭔가 나를 딱 도와줘서 이게 딱 되는 게 없어. 네. 어? 그러지 않아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머리를 조금 써갖고도 부모님이 하는 거나 농사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네. 어떤 사업을 벌이고 일해야 되는데 거기에 본인이 재미를 못 느끼는 거야. 네, 솔직히. 그쵸? 네. 그 재미를 못 느끼고 그냥 나와서 막연하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네. 어? 네. 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네. 이러는 거지. 그런 생각이 조금 강해 보인다는 거지. 본인 같은 경우에. 네. 맞아요. 아마 딴 거 없어. 맞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응?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고.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나와서 적응을 하려고 그러면은 부딪히는 게 많아요. 네. 본인은. 네. 응? 부딪히는 게 많고 본인이, 선하단 소리는 안 나와. 꼬라지가 있단 말이야. 웃지 말고. 네, 맞습니다. 어? 네. 내가 욱하는 거가 꼬라지가 있어. 아우씨! 막 이러는 어떤 게 있어. 그러니 부모님들이 그거 보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잖아, 그지? 네. 그 욱하고 이러는 게, 이게 여기 이 속 안에 본인이 그런 게 차 있어. 항상. 내가 왜 나는 그렇게 못하지? 왜 나는 안 되지? 이러는 어떤 것들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여기 화가 차 있다고 소리가 나온다. 화가 많아? 좀 삭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치. 예, 근데 그게 터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고 하는 이게 상황이 오긴 계속 와요. 그냥 제가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억지로라도 이제 그 눌러야지만 이제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기도 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치. 네. 근데 그게 막 차있단 말이야.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것들이 막 차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 한 번에 폭발하겠죠. 막 팡 터지겠죠. 어? 그런 게 있어,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혼자. 남 앞에서의 어떤 내색을 한다거나 표현을 하는 것보다 내가 혼자서 그거를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여복이 없단 소리가 나와. 네. 연애를 안 해보고 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어? 네. 근데 여자복이 없어. 여자복이 없다 보니까 여자한테 상처를 받는 일이 있고. 네. 그죠? 그리고 여자가, 여자하고 어떤 인연법을 쳐갖고 만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자가 등 돌려서 가는 형국이 되고. 네. 어? 그랬어, 안 그랬어? 맞아요. 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어? 이제는, 저도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못 맞춰주겠지. 그것도 있고, 그냥 등은 돌릴 것 같아요, 그냥. 여자가 그, 먼저. 그치? 네. 응? 네. 왜? 그게 이제,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이 어떤 여복이 없다 보니까, 네. 내가 여자를 만나면 본인은 내가 할 도리는 다 한단 말이야. 네. 그치? 네. 내가 할 도리는 하고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해주고 따라가 주는데 네. 결국은 여자가 등 돌리고 가는 형국이 되니 본인이 그걸 자꾸 겹하니까 어떻게 돼? 내려놓게 되죠. 네. 그죠? 내려놓게 되고 이제 결혼을 이제 본인은 포기했다는 얘기 아니야. 솔직히 그냥 부모님 솔직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이라도 그럴 마음이 생기긴 생길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여자 만나는 게? 만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운 좋아서 만난다 해도 이게 잘 이렇게 끌어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많이. 그치. 네. 그런 외로운 사주예요. 어? 외로운 네. 사주라는 거야. 부모님이 계신다고 해도 본인이 부모님한테 딱히 의지를 못하고 네. 그치? 네. 또 형제간이 있어도 의지를 못하고 네. 어? 여자를 만나도 여자를 믿고 가지를 못하고 네, 좀 의심이 많아요. 그치? 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막 남자가 의심을 하고 뭐가 이러고 저러면 좋아하는 여자가 어딨어. 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어? 그래서 본인한테 오늘 내가 얘기해 주는 것 중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딱히 혼인을 이루기가 조금 어렵다는 소리가 나와. 네. 어? 혼인을 이루기가 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고 본인은 이 여자를 만나면 오래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고. 그냥 서로가 안 맞아서. 본인한테. 저 때문에 말씀이시죠. 본인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밀어내는 영국이야. 밀어내.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한 건데 상대방은 본인이 해주는 걸 이렇게 받아주지를 못해. 네. 그렇게 괜히 의심병 환자가 되고 집착하는 사람이 되고 네. 간섭하는 사람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그게 아니고 진짜 네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어긋장 나잖아. 이게 안 맞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본인이 앞으로 또 여자를 만나고 한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지. 어떤 이제 마음의 병이지 의심병 같은 거.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사주가 된다. 이렇게 사람을 본인이 싫어하는 사주는 아니야.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 속에 살고 싶은 건 마찬가지 있어요. 네. 그런데 묘하게 그게 잘 맞아 떨어지질 않아. 네, 계속 트러블이 생기긴 생겼었어요. 어?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본인 조금 피해 간다는 거야. 부딪히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싸움 같은 거 하기 싫다고 해야 되나? 그래.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지. 저도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나 아니면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사귀는 게 더 나을 수 있나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 사귀는 게 조용조용하게 넘어가고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딱 생각했을 때는 그게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집에 와서 또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더 나았겠나, 이렇게 그래. 짠다는데, 막 이래가지고, 또 진짜 그것 때문에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변덕이 심하게 심해요. 그러니까, 딱 정한 대로 해놓고서 후회를 많이 해요. 진짜 그 그래. 선택에 대해서. 그렇지. 네. 이렇게 뭐가 됐든 피해가는 거지. 그게 뭐야. 네.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어떤 해결을 한다거나 이렇게 풀으면 본인이 후회도 없고 뒤에 생각도 없어. 근데 본인은 그렇게 피해가는 거야. 본인이 피하는 거야. 피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밀어내는 거야. 그게 바로. 나한테 뭔가가 다가오면은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내가 그냥 피하고 그래, 내가 그냥 피하면 조용해지겠지? 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네. 본인의 속은 그렇지가 않잖아. 네, 그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이 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생각에 계속 꼬리를 무르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거는 본인한테 답답함이라는 거야. 그걸 풀지 못한 답답함. 그러니까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본인 자체가, 물론 뭐 성격적인 거는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조금 답답해 보인다는 거야. 이게 기집애 변덕도 아니고, 그치? 기집애 변덕도 아니고 이런 변덕이나 이런 게막 들어 있고, 내가 나를 컨트롤을 못해. 내가 나를 컨트롤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를 자신감 있게 확 밀어붙여서 이렇게 해야 하려면 꼭 생각이 먼저 막아. 네, 싸우기,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좋게 클릴 때도 있지만은, 잘못되면 또 다투기잖아요. 그래. 저는 그 다투는 걸로 아마,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피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그렇게 그 자리에 딱 얘기해서도, 아마 그게 좋게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앞서요. 내 생각이 앞서지 남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답답함으로 남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본인만 자꾸 눌려가잖아. 그치? 여기 답답함이 자꾸 눌려가잖아. 그런다고 해서 시원한 게 아니잖아. 본인이 피해가고 참아간다고 해서 그게 시원한 건 아니잖아요. 시원한 건 아니죠. 그쵸?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 안타깝고. 또 본인은 어찌됐든 왜 농사를 져야 되냐면, 본인은 땅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나와서 어디 가서 뭐 회사에 들어가서 뭐를 한다거나, 이걸 못해요. 선생님, 제가 이제 그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이제 전기 그 기술 같은 걸다 수료하고서 지금 이제 대기 중에 있는데 아마 그럼 그 전기 쪽으로는 제가 못 간다는 말씀이세요? 좀 어려워, 올해는. 그럼 그거 말고도 다른 직장도 아마 어렵다는 말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솔직히 그 부모님께 다시 돌아가는 게 또, 내가 아까 말했잖아. 본인은 예. 내가 부모님 곁을 떠나와서든 내가 나와서 다른 걸 시작을 하려고 그래, 그치? 내가 그 뭔가를 시작을 했어. 해도,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 본인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그쵸? 다시 그게 안 되면 내가 갈 데는 있어, 말하자면. 본인이. 왜? 내가 여기 가서 뭐를 했는데 안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는 걸할수 있어.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은 그냥 부모님하고 그렇게 막연하게 있는 게 지금 싫어서 자꾸 탈출, 도망. 지금 그런 운영국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것도 이제 기술이잖아. 전기를 배우든 뭐를 하든 기술을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거 업을 한다고 또 오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아까 말한 대로 내 그대로라고 하면, 본인 그대로라고 하면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어서 내가 피해가지고 내가 그냥 참으면 된다 하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상황을 피해 가잖아. 피해 가는데 내가 말했잖아. 여기 이렇게 채여 있으면 어떻게 돼? 언젠가는 터진다고 터진다. 그랬죠. 터지면 어떻게 돼? 못 이겨나가죠. 못 이겨나가요.
못 이겨나가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탈출구를 찾아서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작년 말에 그 취업 박람회에서도 그때 갔다 와가지고 계속 문자가 오긴 와요. 뭐 이제 직장 소개하는 문자가 오긴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땅하고 관련된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그렇지. 그런 쪽이요. 응? 네. 그런 쪽이 업이 더 낫다라는 거지. 본인 내가 아까 말했잖아. 게을르다 그랬잖아. 네. 게을러 안 게을러? 많이 게을립니다. 게을르죠. 네. 게을른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시계밥이라고 그러지. 아침에 똑딱 일어나면 출근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퇴근하기 전까지 시간을 그 내 직장에서 머물러야 되고. 네. 또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러잖아. 네. 그죠? 네. 거기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했으면 내가 어떻게 성취감을 얻어서 했다고 하지만 네. 그걸 하다 보면 그 내가 게으른 그 근성이 또 나와. 오래 못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지금 본인은 부모님을 떠나서 농사를 안 짓고 딸은 돌파하고 어딘가 내가 이걸 찾아야 되겠다. 나 혼자 독립을 조금 해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강해.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집을 나온 것도 있고. 근데 집 나오니까 편해? 이게 솔직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죠. 제 입장에서는. 그치. 네. 불안한 것도 있지. 막연, 그러니까 불안도 하고 막연도 해요. 그치. 막상 지금 뭐 딱히 솔직히 지금 계속 전화, 계속 막 그 문자 오는 것도 뭐 이제 뭐 사람 구합니다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도 많이 하고 예,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농사 짓는 게 싫어요? 저는 반반인데 부모님은 엄청 싫어하세요. 엄마 아버지가? 예. 근데 그거 알 것 같아요. 솔직히 자기도 농사졌는데 자기 자식도 농사짓는 걸 이렇게 파는 부모는 잘 많이 없잖아요. 부모님들은 사회생활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네. 그런 마음이잖아, 그죠? 네. 여기 그 시골에 처박혀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뭐 나이도 솔직히 많기면 많고 적기면 적은 나이기도 같은데 딱 중간 나이야. 예. 근데 계속 이제 집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솔직히 많이 불편하죠. 여자도 없고 집에 있으면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게을러 빠지고 이렇게 차라리 나가서 어디 가서 월급이라도 받고 살아라. 네. 어? 네. 부모님은 이제 그러는 거지. 근데 자식이 나가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 네가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부모님은 그러시지만 자식이 그렇게 나가서 할 수 있는 거를 모르시는 거지. 얘는 그냥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지. 자식의 능력이 있잖아. 네, 각자의 능력이 다 있는데. 있죠.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부모님하고 부딪혀서라고 하면 뭐가 됐든 본인이 뭐 어떻게 됐든 사회로 나와서 뭔가를 하고 부딪혀서 해봐야 되겠다 뭐 한번 해봐. 근데 내 말이 틀림없을 거라는 거지. 또 부딪혀서 안 되면 본인은 또 원점으로 간다는 거죠. 원점이면은 다시 집으로 그래. 돌아간다는. 근데 돌아가도 그렇게 오래 버틸까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운영국인데 그런 운영국인데 본인은 이제 이 38살, 39살, 네. 38, 39을 남겨야 돼. 나이를. 넘겨야 하는 말씀은 잘 넘어가는데. 38, 39까지를 네. 잘 넘기고 2년 세월을 밖에서 지내. 아, 지금처럼 말씀이세요? 2년 세월을 밖에서 내가 뭐 어디 취직 자리가 있으면 물론 가서 오래 있지 못한다는 거는 분명해요.
네. 오래 있지는 못하지만 또 거기서 안 되면 또 다른 데를 알아보고 또 다른 데를 알아보고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그래서 본인이 여기 와 닿아야 돼. 내 가슴이 와 닿아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집에 들어 농사를 하면 이 농사를 내가 어? 네. 그냥 일반 뭐 부모님들에는 그런 농사 말고 이거를 내가 조금 조금 어떻게 됐든 확대를 시키고 내가 이거를 상업화를 시켜보자. 결국 내가 갈 데가 이거밖에 없구나. 깨달을 때까지는 한 2년 세월 걸릴 것 같아. 네. 어? 네. 상업화를 시켜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엄마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버지를 못 이겨요. 저희 집에서. 아버지 같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게 아버지 때문에 나온 거기도 하니까. 엄마는 계속 그냥 품 안에 그냥 어차피 나도 있으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서 그냥 같이 농사 지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데 아버지는 또 마음이 좀 다르세요. 아버지는 부지런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어? 저 엄청 부지런하세요. 엄청 부지런하지. 네. 아버지는 부지런하게 살아오고 아버지는 고지고대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치. 네. 근데 자기, 당신의 성향은 참 부지런하고 고지고대로고, 네. 또 해야 되는 일은 해야만 된다고 그런 게 박힌 분이시란 말이야.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런데 자식을 보니까, 이 새끼, 세상에, 뭐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당신 입장에서는. 네. 그렇잖아. 그게 아버지가 봤을 때 못 미치는 자식이라는 거지. 네, 맞아요. 어? 네. 못 미치는 자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해주잖아. 2년 세월을 본인이 밖에서 해봐. 일로도 부딪히고 절로도 부딪히고 열이 갔다가 그만두더라도 또 내가 다른 걸 택해서 해봐. 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내 가슴으로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럼 내가 아버지 말대로 해서 아버지하고 네. 다툴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러면 아직 아버지보다 젊으니까 네. 아버지보다 젊잖아. 네. 젊으니까 내가 이 아버지가 하던 농사업을, 네. 농업을 그래 내가 젊은 어떤 거에 맞춰서 사회생활을 나와서 하다 보면 네. 이게 눈도 본인이 튀어질 거 아니야. 네. 보는 거 이런 네. 것이 그치. 네. 눈도 튀어지고 아 나는 왜 이때까지 그 머리를 못 쓸까 하는 어떤 생각들이 본인한테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네. 한 2년 걸릴 거라는 거야.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본인이 깨우치면 가서 아버지한테 납작 엎드리고 아버지 이렇게 해서 어? 네. 어, 제가 한번 이걸 상업화 시키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지런을 떨어. 네. 어, 그냥 아버지 밑에서 주눅을 들으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부모하고 있으면. 네. 그쵸? 근데 사회에 뛰어들어서 월급 받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봐봐. 그리고 자 여자 복이 없어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주팔자이긴 하지만 옆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의심병을 없애다 보면 본인이 이제 이 38, 39을 넘기면 이제 40대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41가 이제 바뀌면 네. 본인이 조금 바뀌어. 본인의 저, 어? 성향 같은 거 그렇지. 같은데요. 어 그런 게 조금 네. 바뀌고. 어, 본인이 조금 늦게 이게 터지는 사람이야. 그 머리. 어? 아, 그 머리. 어, 생각이. 아, 난 생각이요? 그래. 예. 어? 네. 생각이 요만해 내가 봤을 때는 요 우물 안에서 그냥 네,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 그냥 내 그냥 판단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본인. 네. 딱 본인? 그 속에서만 딱. 그지? 요 속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2년을 요 안에서 나와버리는 거야. 인연을 나와봐서 부딪혀보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내 판단을 본인이 내 판단이 쓴다는 거야. 아 이게 아니고 왜 나는 자리를 깔아줬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뭔가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이 열심히 하게 될 거지. 선생님 결국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계속 옮겨다니는 본인이 밀어내는 게 아니야. 본인 사주가 그래. 그냥 아예 타고난 걸로 아예 그냥 자동으로 밀어버린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2년 더 버텨. 아 알겠습니다. 2년을 더 버티고 대신 그런다고 해서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에요 전혀. 그치? 예. 그냥 지혜를 가져.
내가 이렇게 내 사주팔자가 40살 이전에는 조금 부딪혀 가면서 내가 조금 깨쳐 가면서 이 우물 안에서 나와서 조금 그런가 보다. 내가 마흔이 지나면은 네.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내가 뭔가 내 스스로가 뭔가를 지금도 본인이 스스로 찾는 건 맞아. 맞지만 어떤 뭐 소상공인이 됐든 어떤 직업에 관련된 어떤 것에 의지해서 내가 어떤 뭐 전기기술이 됐든 배운다 하더라도 네. 버텨줘야 되는데 못 버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인정하고 가. 네. 인정하고 가고 그래 또 다른 데 부딪혀보자. 근데 내 갈 길이 어떻다는 거는 본인이 지금 내 고집이 강하잖아 본인이. 네. 어? 네. 본인 고집이 또 강하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해야 된다고. 어? 네. 막아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네.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고 네. 넘어가. 그래서 2년 더 버티고 옆에 여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친구로 오래 사겨. 평생이요? 아니지. 오래 사겨. 오래 사귀어서 네. 오래 사귀어서 내 옆에 있으면 어? 각시서 한번 살면 돼. 어? 알겠습니다. 오래 가주는 여자.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아 어떻게 그러면 평소 혼자 어떻게 사냐? 뭐 이제는 솔직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결혼 안 하고 사는 예, 뭐 혼자 사는 사람 많고 그 이제. 그 이거 용운 TV 보다 보면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안 된 사람도 엄청 많고요. 그거 보면은 솔직히 자기 그, 싫어? 절 비춰봤을 때 아 나도 결혼하면 또 저걸 나겠구나. 소수야 소수. 예? 소수야. 예. 근데 그 소수가 제가 아니라는 법이 없으니까. 봐봐 그렇게 하지 그게 밀어내는 거야. 그게 본인 스스로가 밀어내 아까 내가 밀어낸다 그랬지? 네. 그게 본인 스스로가 밀어내는 거야. 받아들여. 부딪혀 남잔데. 어차피 본인은 돌아도 갈 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선생님, 만약에 여자를 만난다고 이제 인연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 보통 여기서 이제 계속 오래가는 그 전문 용어 있잖아요. 일부 종사를 한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 제가요? 뭐든지 본인은 마흔 하나가 넘어야 돼. 그래야 사람 소중한 것도 알고 내 부모 소중한 것도 알고 마흔 하나면 솔직히 조금 그러니까 어차피 버티긴 버티겠지만 솔직히 마흔 하나까지 그럼 친구도 없이 어떻게 살아? 만나죠. 만나주는데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와도 얘는 안 되겠지. 네. 아니 막말로 얘기하고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왔어. 그럼 여자가 나랑 사귈래 하는 여자가 어디가 있냐. 그쵸. 네. 저 남자가 어떻게 해주겠지. 아직까지는 그러잖아, 아직까지는. 네, 아직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그런데 여자가 와가지고 나랑 사귀자 하면서 쫓아다니고 그런다고 쳐봐. 그러면 본인은 의심한다. 저기 왜 저러지? 네. 먼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 못하게 돼요. 그치? 예. 그러니까 그걸 밀어낸다는 거야. 밀어내는데 어떻게 인연법이 이루어지겠어. 부딪혀. 부딪히고 살아. 먼저. 그래. 자신감 갖고 부딪히고 살아. 죽일 거 아니잖아. 아, 제가요? 아, 여자가 와서 본인 죽이고 할 거 아니잖아. 무서운 거 아니잖아. 예. 어? 네. 아니, 부딪혀. 남자잖아.